비슷한 각도에서 인사드리게 됐네요.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말을 크게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. 꽤 많이 빠졌어요, 살이. 근데 제가 살이 많이 빠져서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삼각김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. 그래서 삼각김밥 하나를 치팅데이 기념으로 삼각김밥 하나를 먹어볼 건데요. 제가 엽떡도 먹고 싶었고 허니콤보도 먹고 싶었고 이거저거 다 먹고 싶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.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?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? 각자마다 이유가 다 다르겠죠. 각자마다 다 이유가 다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다이어트를 왜 하는지 진짜 다이어트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지. 어쨌든 다이어트를 왜 하는지는 알아도 그게 다이어트를 왜 하는지 안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니까. 근데 잠시만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좀 출애하죠. 방금 운동을 끝내고 와가지고 여기 복부가 들어갔어요. 복부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복부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지만 나중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냄새. 아, 이거 혹시 향수로 만들 의향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? 향수로 만들 의향이 있으면 아, 400만 원이어도 살게요는 구라예요. 400만 원까진 못 써. 차라리 삼각김밥 공장을 차리지. 네, 먹어볼게요. 아, 이거 너무 먹고 싶어서요. 뭐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.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제 흔히들 말하는 리즈 시절이 다들 온다고 하는데 저는 무슨 웬 하나하나는 오라 못하니. 어쨌든 여러분들 말 좀 시키지 마세요. 에? 살 밥 먹는데 말 시키면 좋습니까? 저 이러고 잠든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있는 나머지 씹어도 되나요? 지금 얘가 여기 있는 걸 다 삼켜버리면 신기루잖아요. 여러분들 이제부터 힙합의 뿌리는 제 손안에 있던 작은 환상이 이렇게 떠나갔네요. 다들 건강하세요.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